아니야. 공룡은 있다니까. 공룡아,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면밀하게 관찰하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지. 공룡은 없어. 공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공룡은 있다니까. 난 커서 꼭 공룡이 될 거야. 아! 공룡은 없다니까. 이렇게 순진해서야. 공룡은 지금 없어요. 없다고. 아, 얘들아, 싸우지 마. 이 구구 언니가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구구 언니와 함께하는 과학 놀이터. 과학을 너무 사랑해서 24시간 과학만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과학 생각하고 잠잘 때도 과학 꿈을 꾸는 구구 언니. 과학으로 미래를 열고 창의력을 쑥쑥 키워주는 꾸미쌤이에요. 구구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제가 나중에 크면 공룡이 될 수 있을까요? 구구 언니는 다 크지 않나? 아, 이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크면 공룡을 실제로 만날 수 있을까요? 구구 언니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공룡은 멸종된 것 같아요. 드디어 이걸 꺼낼 때가 됐나? 짜잔! 우와! 이게 뭐예요, 쌤? 바로 공룡 화석이에요. 공룡 화석? 자, 오늘은 고고학자가 되어 공룡 화석을 발굴해보면서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기로 해요. 그럼 먼저 재료를 살펴볼까요? 와, 이렇게 화석이 준비가 됐네요. 아, 그럼 쌤, 이제 빨리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 잠깐! 여기서 퀴즈! 이 화석은 무슨 돌로 이루어졌을까요? 돌, 돌, 돌... 와우, wow, 베이비! 그거 언니예요. 아이돌? 땡! 화석은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으로 만들어졌어요. 오, 퇴적암! 오! 자,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살살 내려쳐주면 돼요. 아, 이 정을 들고 망치로 탁 찍어서 살살, 살살. 이거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쌤? 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살살 내려쳐주세요. 인내심을... 아, 못 가지겠어. 답답해. 저 그냥 막 할래요. 안 돼요, 구구 언니. 화석은 오래됐기 때문에 세게 하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살살 해주세요. 천천히 살살? 살살. 자, 살살. 살살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해볼게요. 화석은 소중하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그걸로 이 가루를 털어주면 돼요. 아, 살살 이렇게 털어주면 되는구나. 이게 네. 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네. 물을 준비했어요. 물 마시라고요? 아니요, 여기다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더 잘 부서지고 가루도 날리지 않아요. 아, 물을 부어주면은 가루도 안 날리고 잘 부서진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물을 부었고 과연 저도 지금 발굴이 막 될 것 같아요. 자, 그건 어디 부일까요? 쌤, 이거 어제 치킨 먹다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닭 날개 같이 생겼는데 어딜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발이 있는 것 같아요. 발. 발가락이 몇 개예요? 세 개요. 티라노는 발가락이 세 개구나. 아, 우린 다섯 개인데, 그쵸? 네. 쌤, 공룡은 네? 언제 멸종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저도 발가락 세 개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와,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자, 하이파이브!
발굴을 완료를 했어요. 아니 근데 쌤, 제가 생각했던 티라노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분해돼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해야 돼요. 아, 조립. 자, 그럼 이제 같이 조립을 해볼까요? 네. 자, 보면은 이게 어디 부위일까요? 어? 정답! 아마도 기다란 걸 보니까 꼬리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꼬리를 기준으로 한번 몸통을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다리 하나를 끼워주면 와! 티라노 완성!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니, 저는요 이거를 티라노를 직접 발굴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만큼 보람차고 뿌듯한 마음도 커졌어요. 그럼 우리 오늘의 과학 실험도 성공! 우와,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